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 초진상의 완전 거지 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우리 가게에서 밥 처먹고 몰래 도망갔던 먹튀 인간을 잡았어요. 우리나라 경찰 아저씨들 짱짱맨. 아니 근데 잠깐만, 니들 뭐야? 혹시 불륜이냐? 원제, 요즘은 CCTV 없어도 먹튀범 다 잡아주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저희 가게에 먹튀범들이 왔었는데요. 경찰분들이 바로 잡아줬어요. 근데 그 이후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생겨 이렇게 글 써봅니다. 하루는 손님 세 사람이, 아니 손님 아니야, 손님 세 사람이 밤늦게 저희 가게로 왔었는데요. 이 인간들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. 이한 테이블 때문에 한 시간도 넘게 남아 있었는데 이것들이 음식만 처먹고 몰래 가버린 거죠. 말도 없이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안 돌아온 거였어요. 일단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출동을 해주셨고,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가게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사람은 보이지만 얼굴 구분이 안 됩니다. 결국 제출을 안 했는데요. 그랬더니 지문을 채취하겠다며 술병을 가져갔어요.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. 그 먹튀 남자 세 사람 중 젊은 남자 한 명의 지문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범인을 잡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경찰들이 그 먹튀범한테 당장 가게를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제대로 계산을 하라고 시켰나 봅니다. 두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는데요. 이때 지문이 발견된 그 젊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요. 그 대신 옆에 있던 50대로 보이는 다른 먹튀범이 하는 말. 아이씨, 분명 그때 계산 제대로 했는데 계산이 안된 거구만. 어?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. 미친 거 아니야? 분명 계산 때 그냥 지나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, 어? 또 아무리 화질이 흐려도 이 정도는 구분이 돼요. 얼굴만 구분이 안될 뿐이지. 그냥 갔다고요, 이 사람들. 아주 잠깐 멈칫하는 모습조차 없었습니다. 그냥 걸어 나갔다고요. 그래서 제가, 아니,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러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, 아빠는 싸우기 싫었는지, 이런 저를 말리며 그 사람한테, 어쨌든 계산 안 하는 건 맞으니까 지금 계산하고 가세요. 이렇게 최대한 좋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자 막 씩씩대며 계산을 하긴 했는데요. 아니,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정말로 지 말처럼 계산을 했는데 기계 고장으로 뭐가 안된 거면 저희 잘못이잖아요.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겠냐고. 먹튀한 게 확실하니까 경찰을 부른 거지. 안 그런가요?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알바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결제를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, 바로 포스에 뜨니까 다시 계산을 하든가, 그게 아니면 다른 카드를 요구해가지고 계산을 이어가고 그러잖아요. 다시 말해서, 시도를 했지만 결제가 안된 경우를 그 자리에서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. 무엇보다 CCTV를 보면 안 멈추고 그냥 갔다니까. 근데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서 무슨 계산을 했다는 거야, 지금? 깜빡했다는 것도 아니고. 여하튼 그래도 여기서 끝난 거면요, 저도 이런 글은 안 썼을 텐데 이 거지 같은 먹튀 인간과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. 며칠 뒤에 이 먹튀 아저씨가 또 찾아온 겁니다. 이때는 지 회사 일행들이랑 같이 왔었고 뭐 계산도 했어요.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, 잠시 후이 아저씨가 막 씩씩대며 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갑자기 저희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. 사장 어딨어? 그때 그 사장! 당시 저희 아빠는 잠깐 볼일 보러 나가셨고, 저랑 엄마 두 사람만 있었어요. 근데 저희 엄마는 이 사람이 먹튀범인 걸 몰랐던 겁니다. 그래서 단순히 궁금한 마음에, 왜요? 이랬는데, 뭐? 왜요?
이러면서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고 지 기분 나쁘다며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 결국에 하는 말이, 그때 경찰한테 연락 온 게 나 기분 너무 더러웠다고. 어? 내가 법카를 쓰는 사람인데 그냥 도망갈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. 아니 왜 엄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거냐고. 이럽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먹튀범이라는 걸 알게 된 저희 엄마. 그때 손님이 계산 안 하신 게 맞아요. 그냥 나갔었고 우리 남편이 계산대로 가는데도 말없이 나가셨습니다. 다음 날이라도 찾아왔다면 그 과태료도 없었을 거고 아마 과태료 물으나 봅니다.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.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찾아온 건 당신들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찰한테 연락이 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당당히 나갔죠. 그러자 이 먹튀 인간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끝까지 자발적으로 내가 내 양심 때문에 온 거야 이러면서 우겨대더라고요. 그리고 잠시 후 같이 있던 여자 후임이 대신 나서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왜요? 라고 하는 그 말투가 어?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. 이러면서 지가 나서가지고 강요질을 해대요. 아 물론 저희 엄마는 거짓말에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인간에게 절대 사과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죠.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여자 후임이라는 사람도 진짜 웃기는 게 저희 엄마가 왜요?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. 저는 밖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지난날 먹튀할 때도 마찬가지 같이 있던 사람 아니거든요. 근데도 갑자기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먹튀 상사 편을 오지게 드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던 저희 가게의 다른 단골 손님들과 옆집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냐? 이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.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는데 뭐 이건 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소란을 부려요. 특히 그 먹튀 인간이 쌍욕질을 해대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미쳤다면서 그냥 다들 자리를 떠버렸어요.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모욕죄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너무 좋아져가지고 CCTV 없이 지문만으로도 먹튀범 다 잡는데요. 특히 본인들 관할에서는 단 한 번도 먹튀범을 못 잡은 경우가 없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잡으면 뭐해? 이건 뭐 역대급 진상이라 잡아도 아니 잡아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다 있는 걸까요? 이거 확 고소해버릴까요? 댓글 1번 저 먹튀 인간이랑 여직원 두 사람 불륜인가 보네. 미친 게. 거기서 그걸 편들고 자빠졌어. 깔깔깔깔. 대대쓰니. 아 그래 어쩐지. 그 여자가 같은 회사 경리라는데 회식 자리라고 거기서 먹튀범한테 오빠 오빠 이딴 소리를 하길래 속으로 미쳤나봐. 왜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. 와 님 통찰력 정말 대단하세요. 2번. 격리와 법카 쓰는 오빠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횡령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. 이것들 탈탈 털려야 정신 차리지? 까이까이까이까이. 2번. 저런 말도 안 통하는 미친 개는 그냥 몽둥이가 약인데. 대대쓰니 그러게요. 저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. 제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3번. 아니 먹튀 시전했다가 개망신 제대로 당했으면 딴 데 가지 뭐하러 다시 가가지고 영업방해의 진상질이냐고 미친 건가? 이랬으니 그러게요. 저도 그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또 찾아오는 거야? 오질 말든가. 2번 내가 카페 알바를 되게 오래 해서 아는 건데요. 이런 진상들은 얼마 뒤 반드시 찾아옵니다. 그렇게 와서 영업방해까지 완벽하게 동일하네요. 끌끌끌끌. 3번 진상들은 말이죠. 우리들처럼 평범한 내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시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목적은 오직 단 하나. 시비 털기. 끌끌끌끌. 4번. 저 미친 인간 얼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또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. 어우 똥밟았다 진짜 너무 불쌍해. 네 얼굴 정확히 기억했어요.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저희 입장을 전달해줬고요. 만약 또 와가지고 난리치면 그때는 처벌받는데요. 5번 먹튀 사건 이후로 다시 식당에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. 아니 뭔 낯짝으로 그길 또 왔대. 헐
6번. 요즘 뉴스 보면 먹튀 기사 엄청나게 많던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무슨 심보야? 정말 이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? 아니 이게 뭔 개망신이냐고. 지문으로 금방 잡혔다는 건 상습범이란 증거죠. 8번. 세상에는 비겁하고 못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씨름 선수 출신인 박광덕 씨가 하는 족발집에는 저런 진상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네요. 그렇죠.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해도 그래도 씨름 천하장사 하지 않았습니까? 척추 뒤로 잡히죠. 야, 참 이상하네. 이게 느낌이 와요. 이제 지 막 가오가 죽는다 이거지. 아마 그때 같이 먹었던 인간들도 회사 후임이었을 겁니다. 막 안 좋은 소문 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더 데려와가지고 막 봤냐? 내가 이런 사람이다.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. 딱 그런 인간들이에요.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가지고 그걸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니까. 진짜. 욕 나온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